묵 쓰는 거 제일 간단합니다. 묵을 도토리 가루를 요거 진짜 도토리 가루입니다. 내가 가을 되면은 도토리 주워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놓는 거랍니다. 요 컵이로 한 컵이면 물을 6.5 넣고서는 저어주면 됩니다. 묵쓸 때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줘야지 되고요. 끓기 시작하면 한 2분 정도 더 저어줘야지 묵이 찰지고 그렇답니다. 제가 1분 영상 찍고, 요거 이제 다된것 같아요. 제가 5분 동안 만에 이렇게 묵을 완성입니다. 묵 완성. 묵사발 해 먹을 겁니다. 묵사발 만들 때 제일 편한 거는 김치를 송송송송 썰고, 그리고 집에 있는 재료. 저 같은 경우에는 오이도 직접 심어 먹어가지고, 직접 심어 먹어서 집에서 딴 오이. 한 요만큼, 요게 한 컵인데요, 지금. 김치 한 펄기 썰고, 송송 썰고, 그리고 묵두개 송송 썰고, 그리고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야채들 샹샹샹샹 썰고, 그리고 양념해서 묻혀서, 육수물은 제가 직접 육수물도 만듭니다. 그래서 묵사발 만들면 되고요. 왜 묵사발 먹을 때김 숑숑숑숑 부셔놓고 그러면은 묵사발 엄청 맛있답니다.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서 밥 말아 먹어도 맛있고 국수 말아 먹어도 맛있답니다. 1분 영상 한다 그러고 이게 끓기 3분 동안 짓다 보니까는 2분이 지났네요. 끄고 이제 그릇에 용기에 부어주면 됩니다. 끝! 오늘의 영상은 묵사발 만드는 중에 묵 쓰는 거랍니다. 끝! 영상 끝!